스님들의 산중 장터를 재현한 팔공산 승시 축제가 오늘부터 동화사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했고 뮤지컬 캣츠도 내일 대구 관객들을 만납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기와의 탱화를 그리는 체험 부스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사찰에서 만든 음식을 팔거나 직접 재배한 농산물 판매 코너도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고려시대 스님들의 물물 교환 장터인 승시를 재현한 제5회 팔공산 승시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규모가 2배가량 커진 가운데 다양한 불교 용품과 특산물 장터, 스님들의 소장품 나눔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대구 불교가 하나 되는 그런 의미로 인해서 대구 불교 동란협의회와 대구 불교 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12회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가 오늘 개막해 한 달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대구의 오페라 제작 역량을 결집한 개막작 투란도트를 시작으로 다섯 개의 주 공연이 차례로 무대에 오릅니다. 지난해 말 오페라 재단이 출범함 이후 처음 여는 축제인 만큼 얼마나 내실을 갖췄는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라는 노래로 유명한 뮤지컬 캣츠가 지난 2008년 이후 6년 만에 오리지널 공연을 대구에서 합니다. 뮤지컬 위키드에서 엘파바 역을 성공적으로 연기한 에린 코넬이 주연을 맡아 부르의 명곡 메모리를 선사하는 등 최고의 캐스팅을 자랑합니다. 2003년 오리지널 팀이 서울이 아닌 대구에서 첫 무대를 장식하면서 대구 시민들의 친숙한 작품인 만큼 객석 점유율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가면은 마음속에 뭐 여운이 쫙 깔려 있는 거고 그리 여운이 결국 우리의 어떤 감성을 이제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어떤 그런 캐치가 힘을 가진 거죠. 오리지널 공연의 감동을 맛볼 수 있는 캐치는 내일부터 19일까지 17일 동안 계명아트센터에서 공연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